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어디 학교 제안작을 완성하셨죠? 여기는 이제 건국대학교 이번에 18년도 정시 의상 디자인과 기초 디자인 합격 제안작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뭐 합격을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제안. 느낌이죠. 네. 네. 제시물이 뭐였죠? 제시물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지퍼 세 개와 네. 이 흰색깔 플라스틱 버클 세트인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의상 디자인 학과라서 이거 조교실에 딱 남는 거 딱 싶은 거 아닌가. 보이는 거 그냥 짚어서 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추측을 해본다. 네. 아, 그럼 어떤 의도로 이제 작품을 완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제시물들은 제 생각에 쓸 수 있는 조형 요소는 선재랑 네. 이제 톤 대비 컬러가 이제 어두운 애랑 밝은 애 일단 주어졌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보색 색 대비를 네. 이용할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선재인 것 같아요. 선재 이용이 가장 크다. 현재 이용을 잘 해야 되지 않았을까? 현재 이용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다. 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딱 봤을 때 이뻐야죠. 이 목성이 딱 봤을 때 예쁘다.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이뻐야 하고 제 생각에는 네네네. 제가 여기다 넣은 건 뭐냐면 가장 어두운 얘를 가운데다가 네. 넣어가지고 면적비를 활용했다는 크게 화면을 이등분 한 거. 거기서 나와주고 곡선 찔러주고 직선적인 걸 약간 주면서 네. 느낌 있게. 저 흰색 버클을 완성을 하면서 흰색 문체가 굉장히 하기가 까다롭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흰색 문체는 네. 안 건드리면 된다. 안 건드리면 된다. 그럼 어떻게 너무, 완성을 하죠? 너무 막 뭔가 표현을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남겨야죠. 남기고 주변에서 이렇게 외곽 아웃라인이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는. 아, 어두운 물체로 외곽을 가려줘서 흰색의 여백을 드러나게 해준다. 네. 그런 꿀팁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꿀팁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네. 흰색 물체 분량 잡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떤 학원들은 이제 잡으면 잡았다고 엄청 욕하는 친구들도 네. 그런 학원들도 있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학원들도 있고 제 생각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잡아주니까 굳이 잡을 필요 없지 않아. 아, 다른 물체에서 블랙의 양이 잡히면 화이트 물체는 네. 최대한 화이트를 그림하면서 밸런스만 맞으면 된다. 아, 블랙 네. 밸런스가 네. 센스 있거나 결국엔 본인이 이제 얼마나 센스 있게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고 나는 거죠. 요 위험한 발언이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끝으로 뭐 강조하실 말씀이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이거 지퍼가 네. 딱 보고서 짜증나. 되게 그릴 거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형태도 되게 어렵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너무 생각보다 확대를 해놓으니까 그리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게 좀 우리 형태가 너무 어려워요. 아 북극의 형태가 네.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결국 형태력 싸움이겠네요. 그래도 흰색 바탕에서 얼마나 크게 그려주느냐 이 문제인데 형태를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백사 선생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바바. 뭐죠 이건? 바바바. 귀엽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